바쁘고 지친 민주시민들을 위해 핵심만 전달하는 오지는 뉴스의 MC장원 강성범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언론중재법, 즉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의 8월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냥 하지마.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국민의 8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만들어졌지만 언론이 강하게 비난하며 반대 여론이 높아졌고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와 함께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검찰개혁 얘기야? 공수처 얘기야? 조국 얘기야? 추미애 얘기야? 왜 항상 시나리오가 똑같아?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2m가 넘는 자이언트 벼 재배에 성공했고 다음 달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니들 먹어?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사당의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희숙 아버지 세종 땅 더 오르겠네. 말 그대로 윤희숙 아버지의 땅은 개발 호재가 워낙 많아서 논란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 그 땅만 개발 금지 구역으로 묶어주면 안 되나? 아버지 편하게 농사 지으시게. 다음 소식입니다. 아버지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윤희숙 의원은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아버지를 믿어주세요!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저는 믿어주세요! 지켜보던 국민들은 저건 뭐 믿고 저래? 다음 소식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거짓 선동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들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독립운동이라도 했나? 라고 했습니다. 독립운동 했지. 아버지한테서 독립.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예 모른대잖아.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의 MBC 100분 토론 방송 30분 전에 출연을 보이콧했습니다. 이유는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려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통과를 시켰어야지.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통과가 무산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박병석. 다음 소식입니다. 엄청난 과금을 유도하는 NC소프트의 게임들이 외면을 받으면서 매출 하락과 함께 주가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과금을 해야만 이길 수 있는 페이투윈은 대한민국 대부분 게임 회사들의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거기가 게임 회사들이었어? 뽑기 회사들 아닌가?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첫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의 첫 공약은 청년층에 주택 30만 개를 원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어디다가요? 어? 아, 재원 마련은요. 어? 아니 무슨 돈으로다가? 어? 저는 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 소리를 진짜 참 진짜. 압수수색 받아봤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알아서 할 거니까 본인 사무실이나 준비하세요. 대선 끝나면 국회의원 준비하셔야지. 다음 소식입니다.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한다며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의당부터 신경 쓰세요. 정의도 없고 당도 없어 보여요. 다음 소식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한 씨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전두환한테 달라 그래. 이번 소식은 자라보감 광고! 임금님이 드시던 용봉탕! 자라만 넣었나요? 23가지 귀한 약재를 넣었어요! 어떤 자라인가요? 햇섭 인증시설에서 깨끗한 물과 황토옥에서 3년 가절한 100% 국산 토종 자라! 맛있어요! 단미료? 너! 보존료? 너! 착색료? 너! 런칭 이벤트! 60% 할인에 추가 만원 할인에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 2개월분을 주문하면 보너스 6포에 혈관청소부 아르간오일 2박스! 기력 딸릴 때! 만성 피로에! 원기 회복에! 부모님 효도 선물도 왔답니다! 검색창에 자라 보강! 아따 사장님 구독! 다음 소식입니다.
KT의 일부 지사가 인터넷 해지를 하루에 딱 한 건만 받아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입도 하루에 한 건씩만 받아라.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 1호 수사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공소심의 결과 기소하라!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 공수처 보면 도미노가 생각나. 1년 동안 열심히 세웠더니 1분 만에 무너져!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이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해 어용 노조를 만들어 진성 노조를 감시하고 방해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광고하더니 또 하나의 노조였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 차관의 우산 과잉 의전 논란이 일면서 여야 대권 후보들은 나는 손수 우산을 든다 라며 너도 나도 앞다투어 우산을 든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웃기는 양반들이요. 이 양반들아, 우산은 원래 자기가 드는 거예요. 다른 세계들 사시나? 아니 무슨 그런 저 특권 이슈들 가지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해. 형 그 맨날 저한테 그 우산 들어달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안 하면 되잖아. 뭔 개소리예요. 다음 소식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황교안 후보는 대구를 찾아 과거에 황교안은 죽었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돌아댕겨도 안 보이는구나.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조건 씨의 가장 큰 죄는 형이 조국인 죄. 정경심 씨의 가장 큰 죄는 남편이 조국인 죄. 조민 씨의 가장 큰 죄는 아빠가 조국인 죄.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가장 큰 죄는 민주당을 180석 만들어준 죄. 다음 소식입니다. 진보 지식인에서 국민의힘 소속이 된 김근식 씨는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가 신부님께 보낸 편지를 인용하면서 기가 막힌 자아도취라며 어머니마저 조롱을 했습니다. 김근식 씨 어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럽대요.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 당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준 직원의 사진을 보도하면서 언론은 황제 의전이라며 대대적으로 기사들을 올렸는데요. 알고 보니 당시 상황은 기자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기레기 각본, 기레기 연출, 기레기 편집이구만.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은행들은 마통의 대출 한도를 일제히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어? 나도 마통에 돈 다 들어가 있는데. 아니, 형도 마이너스 통장 써요? 아니, 마누라 통장 다 거기로 가는데 내 마통은 대출이 안 돼. 아니 뭐 건들지도 말래. 오지노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뭐 건달이야? 안녕. 구독.